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쏟아지고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결정장애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때 TMI라는 말을 쓰는데요. 반대로 말에 알맹이가 없거나 가까운 사이에도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정보를 조금 더 달라는 의미의 PMI라는 신조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PMI는 Please More Information의 준말이라고 하네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아... Love comes wearing disguises. 자,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TMI. 네. 네, 반대로 정보가 너무 없는 PMI. PMI. 연예인으로 설명하면 수드래곤 김수영 씨 아세요? 네, 알아요. 전형적인 PMI라고 합니다. 어... 네, 많은 말을 하지 않고요. 네. 앞뒤 문맥 없이 할 말만 하는 유형을 말한다고 해요. 네. 어, 그럼 아나운서실에 TMI 누구 있죠? 제가 맞춰볼까요? 네. 박찬민 아나운서. 에이. 아닙니다. 아니고 김태우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는 게 정말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으세요. 오. 정보를 진짜 많이 알고 계세요. 김태우 아나운서가. 네. 그럼 반대로 그럼 PMI는 누구 있어요? 근데 생각해봤는데 또 저희 방에는 말을 또 많이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김주 아나운서 말 많죠. 조정식 아나운서 말 많죠. 아, PMI 오히려 배성재 아나운서 어때요? 생각보다 아니에요, 말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TMI. 네. 아우, 다들 TMI구나. PMI는 그냥 전형적인 김수용 씨 같은 스타일. 진짜 말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도요? 네. 말도 많이 없고 예능에서 딱딱 짧게만 말하니까. 아, 네. 그렇구나. 실생활에서도 그러시는구나. 네.